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5년을 함께할 새 대통령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나아갈지, 또 이제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시험 때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또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신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이 단기간 좀 상승, 그 증시의 상승을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요. 기대해도 네. 괜찮을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니문 랠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대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요. 경험적으로 시장 상승률, 상승하는 비율이 한 83% 정도 된 것으로 지난 30년, 40년 동안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 경험치로 갖고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분명한 것, 정부, 일단 뭐 내수부양과 고용 중심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일단 신정부 출범은요, 통화정책과는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경제, 개선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재정 정책이다라는 부분과 조세 정책이다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비재 부분하고요. 그렇게 보니까 친환경 인프라 쪽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윤석열 신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별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규제 완화. 정부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티 안 내고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미 뭐 시장 내 여러 차례 등락이 반복되었었던 금융이랄지 원자력이랄지 뭐 주택과 관련된 건설 업종이랄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신정부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보통 허니문 랠리가 진행되면 그 국정과제라는 것, 국정과제와 맞물리게 되면서 테마주 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을 확고히 했습니다. 반도체는 후발주자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 배터리는 세계시장 지금 2위인데 이 부분 1위로 등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모빌리티 미래 전략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점. 그러면 기업은 또한 신정부 출범을 맞춰서 또 투자 계획 내지는 소위 말하는 선물 보따리를 푼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신정부 출범에 맞춰서 기업도 그에 어떤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투자 계획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보따리를 풀고 이게 합쳐지게 된다면 이게 바로 증권시장에서 신정부 출범 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니문 랠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서 증시가 그렇죠. 이제 네네.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짚어 주신 건데 어제 이제 취임식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유 경제 말씀처럼 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시면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정책들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 이야기는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민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정부는 소위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쪽에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흔히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에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뭐 시장을 좀 뭐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통화정책, FOMC, Fed의 통화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을 확대하는 부분. 세 번째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부분. 조세를 감면해주면 조세 감면한 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겠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투자로 연결이 되고 이게 결국은 경제 선순환이 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매우 중요한 촉발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은 규제 완화 쪽이 되겠다라는 점. 규제 완화를 해서 정부는 민간이 편안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긍정적인 어떤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점. 신정부 또 하나 포커스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금융정책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출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이것도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 부분은 가상 자산을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려나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때까지 어떤 불투명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투자를 누구와 함께 얼마큼 늘릴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거는 한국을 먼저 들려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뭐 이미 뭐 알려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바이든 대통령 5월 20에서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 예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일본을 방문,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방문은 앞서서 우리나라를 먼저 들리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윤석열 신정부든지 불과 열흘 만에 신정부 출범은 열흘 만에 그것도 G2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을 하겠다. 이 부분은 물론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떤 그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노력 보이곤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우리나라 한미협력을 재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쿼드협력 이슈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와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다른 점,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미국에서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쿼드를 공식적으로 지원해다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무역의 최대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쿼드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거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공약 사항 중에 쿼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약을 할 정도로 그 스탠스가 180도 다르다라는 부분 우리가 상당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안보 동맹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경제 동맹이라는 것 한 가지. 그렇다면, 방산이라는 부분과 철강 IT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는 그런 전체적인 산업 기반에 해당하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그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부분, 아니면 수혜 강화 부분.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피해를 봤었던 업종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이 부분. 다소간 좀 완화되어질 그럴 가능성 기대해보기에 충분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의 감소와 미국과의 협력 사이에 어떤 게 실익이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반도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나타났거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도 압박이 들어올지. 네. 이 부분은 당연히 협력을 요구를 하면서 은근슬쩍 뭐 뒤편으로는 계속 이제 압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근 시장의 화두 그리고 시장에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필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커머디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치를 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도체 세계 4강은 대만과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다라는 점. 이 과거에는 미국이 단연 돋보이는 반도체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 TSMC라는 대만 기업으로 넘겨주었고 한국의 삼성전자로 넘겨주었다라는 점.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대만이 23%로 세계 제 1위,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 미국이 4위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 이 부분을 그대로 미국이 끌고 가겠다. 동맹 수준의 어떤 그 협력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도 분명히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어제도 연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나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미국 쪽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율 어제 1,275원 마감하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신정부 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3고 부담이 사실상 시장 내 큰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 미국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사실상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환율이 지속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는 외화 자산의 유출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FOMC 기조와 맞물리게 되면서 혹은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대목에서 심리적인 완화,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미정상회담 시 그 주요 어젠다로 한미 통화 스와프 의제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환율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해져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약원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의 추이는 강달러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추이가 103을 넘어서서 고공행진,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고공행진 중에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 그 배경에는 미 연준의 긴축 가속 행보가 그 핵심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빅스텝 플러스 그 양적 긴축까지 그리고 양적 긴축의 수준까지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통화스와프 실질적인 시장 내 어떤 그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통화스와프가 만약에 체결이 된다라면 전체적인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 금융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면 틀림없다. 참고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493억 달러입니다. 4월 말 현재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년 GDP 1.8조 달러 대비하면 25%.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3개월치 생활비를 우리가 고스란히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뭐 그 외환 보유고가 작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고공행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환율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찌 보면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어떤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과연 어느 쪽에 투자처가 더 늘어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환율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